네, 이 기타리스트의 시그니처는 잊을만 하면 한 대씩 나오는군요.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나마나 네. 조보나마사. 참 저희가 조보나마사 시그니처를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아유, 근데 오래됐죠? 네. 잊을만 하면 이제만 나오는.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네, 프라잉 그렇습니다. 보여줬다면. 요즘 여러 가지 버전의 우리가 조보나마사 모델들을 네. 만나봤지만, 뭐, 항상 이렇게까지 뭔가 다양한 느낌으로 시그니처가 출시되는 아티스트 별로 없죠. 별로 보통 없습니다. 자기만의 그 시그니처 형태가 있든가, 예. 뭐, 아니면 아예 뭐 무슨 그런 디자인적인 특성이 있다고 확실하게 자기의 그런 게 있는데, 조보나마사는 그냥 전 종류의 기타에 조보나마사라는 이름이 이름을 붙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의 그런 느낌의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예. 예, 뭐 기타리스트죠. 그렇다고 뭐 나는 EMG만 쓰겠다. 나는 뭐 디마지오 슈퍼 디스토션만 쓰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냥 다 거기에 걸맞는 그때그때 정말. 픽업도 바뀌어요. 네, 다 쓰는 그런 예. 기타리스트인데,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조보나마사 레스폴 골드탑, 이런 것도 골드탑. 예. 있었고요. 그리고 레스폴 그냥 스탠다드 예, 있고요. 그리고 레스폴의 빅스비 아웃핏 예, 해가지고, 그 아예, 달린 거 있고. 네. 그리고 이거, 저기, 에피폰의 또 특수 모델 중에 하나죠. 파이어버드. 네, 파이어버드의 조보나마사 예. 시그니처가 있었고, 이제 심지어 플라잉브이까지, 파인보이까지. 네. 해서 지금 전부 다 저희가, 에피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깁슨 USA도 있고 예. 에피폰도 있고 브랜드 익스플로러가 나올 것 같아, 저기서. 네 브랜드도 섞여 있고 예. 디자인도 섞여 깎여 있고 있고. 스펙도 섞여 있고 참 뭐랄까 굉장히 다양한 취향을 시그니처로 반영하는 그래서 조 보나마사다 그러면 딱 그래 레스폴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막 약간 이렇게 되는 예. 거죠 이제 참 특이한 그런 음악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레인지를 갖고 있는 그런 기타리스트입니다. 조보나마사가요 원래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요새 거장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 젊은 기타리스트 막 이러면서 예.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벌써 조보나마사가 77년생이라 이미 42세가 되었답니다. 어느새. 남몇 살이야? 네, 그렇습니다. 조보나마사가 생각보다 이제 진짜 중견 기타리스트로 나이대까지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오늘, 새로운 조보나마사 시그니처 플라잉 V 모델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네, 에피폰의 조보나마사 198 에이머스 컬이나 플라잉 V 아웃핏 모델인데요. 이 여기는 에이머스가, 이 아머스가 여기 뒤에 보면은 아서까지 되죠. 이게 이제 킹 아서 하면은 아도아입니다. 아도아의 아도아. 그래서 왕인데 아모스 아서라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있겠죠. 누군가를 특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역사 속의 인물 특정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뭐 주변인의 인물인지 아니면 그냥 이 이름이 그냥 마음에 들어서 붙인 뭔지 건지 자기 뭐 별명인지 그런 거잘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모스 아서라는 그런 시그니처가 돼 있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뮤트도 있고 문양들 뭐 그렇죠. 높은 높은 음자리 음자리표, 뭐 낮은 낮은 음자리표, 뭐 자리표. 플랫 있고 샵 있고 예. 뭐 등등등등 음표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뒤에는 또 아무것도 없네. 뒤에는 뒤에는 또 아무것도 없네요. 깔끔하게 네. 이렇게 됐네. 이 아모스라는 브랜드가 우리 이거 딱풀 만드는 딱풀 브랜드네. 만들고 있죠. 딱풀 그럼 크레파스 만들고 예, 딱풀 거기 만들고. 마트 같은 데 가면 거기 문구 파는데 항상 있죠. 그렇죠. 네. 문구 예. 전문 예. 브랜드인데요. 아모스가 싸고 좋아요. 예. 문구 브랜드로 나오면 좋은데 예. 이게 가격이 그 문구는 싼데 아모스 그거. 네. 아머스가 문구로 가면 싼데, 예. 기타로 오니까 좀 비싸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그래서, 괜찮다. 근데 뭐, 예. 그렇긴 하죠. 시그니처라서 조금 프리미엄이 붙은 것도 있지만, 148,000원. 에피폰 치고 뭐싼 가격은 아니죠. 네, 110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40mm 플러스 핏가드 2mm 해서 42mm가 42mm. 되고요. 여기 선생님이 좋아하신 쫄대. 예, 요거. 네. 깔죽이. 네, 깔죽이. 이렇게 저걸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 깔죽이가 예, 이게 달려있어서. 없으면은 네. 기타가 막 아우 그렇죠. 저 깔죽이가 있어야지 저렇게 딱 달려 있습니다. 예. 네, 78mm 뒷둘레 가지고 굉장히 두툼한 내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코리나 아프리칸 림바 목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딱 색상이 그 보면은 그 코리나 삼형제 그 같은 느낌의 그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죠. FSC 서티파이드 블랙우드 지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피폰의 디럭스 튜너 튤립 버튼입니다. 18대1 기업이고요. 너트 너비는 42.9mm. 아티피셜 본넛입니다.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22 미디엄 점프 프렛의 스케일 길이는
깁슨 에피폰 특유의 24.75인치 스탠다드 629mm 스케일이죠. 그리고 에피폰 프로버커 2, 3 픽업이 각각 넥과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피폰의 3-way 픽업 셀렉터가 엠버 토글 캡으로 올라가 있고요. 이거 참 고급스럽죠. 네. 그리고 CTS 포텐셔미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락턴 ABR 튜너매틱 브릿지 그리고 스트링 스루바디 158V 메탈 플레이트 오리지널 스타일 태권 부위 들었습니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무게가 생각보다 생긴 거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네, 무게 몇 대 몇? 3.09, 2.87. 전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가볍다고 봤는데 제가 요새 무게가 완전 뭐 아무 의미도 없어갖고 제일 못하죠 요새. 야, 3.14. 나는 안 되나? 아, 50g 차이. 나는 안 돼. 3.14. 선생님이 1 정도 쓰려 그러다가 네. 압도적으로 맞춰 주셨습니다. 어? 3.14. 이게 소리가 에피폰 특유의 소리도 있고 좀 보나마사 소리도 나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어택해요. 네, 네, 네. 팬더 앰프에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기가 막히게. 아주 두툼하고 힘 있는 네. 소리. 마샬로 가도 원래 마샬하고 잘 어울립니다. 개인이고요. 넥이 굵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꽂히니까 되게 편하네요, 치기. 네, 그 참 개인이 부드럽고 네. 네. 마샬은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개인이 아주 달콤하네. 네. 그렇습니다. 굿! 진짜 빈티지 하이 게인이네요. 네, 빈티지 네. 하이 게인이네.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이 사람이 뭐. 기타를 기가 막히게 그 만드는 사람하고 그 자기의 그 어떤 원하는 예. 바랑 기타의 매력의 그 중간 접점을 잘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기 기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우 좋다. 단단하고 부드럽고 맞아요. 곱고, 그 두 개가 네. 공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조보나마사가 이제 그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그니처를 만들 때 그 매력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제는 좀 통달할 때도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도 많은 모델들을 네, 시그니처로 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에릭 존슨이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에릭 존슨 아저씨는 좀 너무 늙었고 이제 보나마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네. 시그니처계의 거장으로 시그니처계의 거장 네.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뭔가 자기 시그니처가 잘 나온다라는 거는 거의 가가지고 그 약간 그 만드는 사람들 좀 많이 괴롭혔다는 많이 얘기거든요. 괴롭혔다는 네. 아주 그냥 힘들게 해야지 네.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 참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세계관을 잘 담아낸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락킹한 느낌의 그 반주 패턴을 준비했었는데 약간 그냥 블루스 진행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고 싶다 이거. 빈티지하고 시원하고 신나고 뭐 부드럽고 뭐 참 독특한 네, 감성을 가지고 있는 조보너마스의 플라잉 V였습니다. 여태껏 저희가 쳐왔던 플라잉 V와는 확실히 좀 다른 네, 네, 기조가 그런 다르고, 포지셔닝을 네, 하고 있는 그런 기타였네요.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은 저희 이제 2020화까지 갔어요. 벌써 많이도 갔네요. 2021화 쉐터의 제이크 피치입니다. C1 FR 모델이었는데요. 그것도 기타 좋았습니다. 네. 요새 쉐터가 기타 아주 네, 뭐 잘 만들고 있죠. 네. 여기에 이게 BVB라는 약자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그때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라고 네.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나가특집님이 네. 이 모델은 블루스 자동 연주가 안 되는 걸로 봐서 메타 기타가 맞네요. 시그니처이지만 C1의 장점을 모두 가져온 쌍둥이 기타 느낌이네요. 한줄평 복사하고 붙여 만든 블랙메탈 시그니처. 아, 복사하고 붙여 만든. 네, 복사하고 붙여 만든. 네, 나가 특집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부터 드릴게요. 네,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 왜 아모스라고 이름을 줬는지 좀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인디애나폴리스 사람인가?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쌍열 박격포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 MIT 그 화학자 출신의 네, 뭐 무슨 교수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조 보나마사 시그니처는 보나마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이제 시그니처 믿고 쓰는 시그니처 네, 조 보나마사 네. 그렇죠. 저는 빈티지 보나마사풍 빈티지 하이게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 하이게인 이게 네. 참 희한한 얘기죠. 미묘한 조합이거든요. 네, 빈티지 하이게인 거의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네, 그런 거 공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기가 막히게 딱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조보나마사의 시그니처는 역시 보나마나입니다. 네, 보나마나 네. 좋네요. 네, 한줄평 들어봤고 네, 점수 아, 이게 좀 고득점을 주고 100만을 조금 넘는 게 조금 걸린 걸린데 하드쉘도 멋있고 그래서 아... 네, 그럼 점수 몇 대 몇? 8.5, 8.5. 네, 준수한 점수를 네. 받아갔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했으면 아마 0.5씩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예, 99만 원대면 네, 뭐 90만 원대였으면 조금 더 올라갔을 네. 것 같은데 이 100만 원이라는 심리적 압박이 야, 살짝 네. 있네요. 근데 확실히 저 하드 케이스도 너무 탐나고 아, 분명히 고급형 모델이기는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새로운 느낌의 에이모스 아서 네. 코리나 네, 플라잉 V 아웃핏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그니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메탈릭합니다. 네, 저. 저거는 또 같은 플라잉 V지만 네. 또 완전히 이거와는 다른 국면의 네.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 내가 이거 입고 왔지 참. 네, 네. 괜찮네요. 네, 후라잉도 입고 오셨죠.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제 주다스 프리스트의 투어링 기타리스트죠. 네, 리치 퍼크너. 네, 리치 퍼크너 플라잉 V 커스텀 아웃핏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네.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